자, 함수에 극한 질문 모음입니다. 문과 21문제. 1-2번 이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얘는 그림이요. X에서 자기 자신의 정수 부분을 빼니까 얘는 소수 부분이에요. 소수 부분.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려져요. 0이면 0이고 1이면 다시 0이 돼요. 2까지 다시 소수 부분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여기는 다 뭐가 되겠어요? 커봐야 1. 1을 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무한히 많이 그려지는 거야. 그럼 0에서 얘 연속이 아니에요? 연속? 아니죠. 자극한 1, 우극한 0, 함수값 0. 정리되십니까? 그래서 얘는 연속이 아닙니다. 자극한 0에서의 자극한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죠. 얘는 지금 1이고요. 우극한 이렇게 쓰죠. 얘는 0이에요. 자, 이 문제는 39쪽에 4-6번 그래프를 물어본 것 같아요. 쟤는요, 6번을 물어봤는데 y는 루트 9-x제곱이죠? 양변 제곱을 해주고 x제곱을 넘겨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루트 앞에 부호가 뭐야? 양수지? 그럼 y는? 양수지. 그래서 얘는 반원이 돼요. 반지름 얼마? 3.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연속인 구간이 뭐 굳이 쓰자면 마이너스 3 이상 3 이하.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if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어. 루트 앞에 뭐가 있어? 마이너스. 그럼 y가 음수지? 아래 반원. 됐습니까? 자,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에서 얘가 연속이 되도록 함수값을 정하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1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1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함수값을 정하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녀석의 극한값을 함수값으로 해라. 그래야지만 뭐니까? 연속. 극한값과 함수값이 어떨 때? 같을 때. 그래서 식을 쓰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얘는 인수분해 했었을까? 이거죠. 이게 F1이어야 돼. 이해되십니까? 그럼 얘 극한값이 있어야 되니까 분모에다 1 넣으면 0 돼요? 안 돼요? 그럼 분자도 1 넣으면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죠. 그러면 3 플러스 A가 얼마? 0.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 그럼 루트 있으면 뭐 하라 그랬어? 루트 있으면 뭐 하라 그랬어 얘들아? 유리하. 그래서 A에다 뭘 넣고 마이너스 3 넣고 유리하면 루트 X제곱 플러스 8 플러스 3을 위아래 곱하겠지? 분모는 뭐가 돼? X제곱 플러스 8 빼기 3제곱 9. X제곱 빼기 1이 아이 저거 인수분해 괜히 했네. X제곱 빼기 1이 되지? 이게 다 약분이 돼. 이해되십니까? 인수분해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럼 저기에다가 1 넣어도 돼. 이제 분모 0 안 되니까. 루트 9 더하기 3. 6분의 1. 이게 F1이에요. 7번. 7번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야. 얘들아.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데 얘 이거 잘 봐라. 얘들아 이거 잘 봐라. X 빼기 1이 곱해져 있지? 그럼 여기다 1 넣을 수 있어? 없어? 1 넣을 수 있어? 없어? 왜 못 넣어? 넣을 수 있지. 1 넣으면 얼마야? 0, 1, 1 이렇게 되겠지. 이해가 돼? 그래서 x에다가 1을 넣으면 0은 1 플러스 a 빼기 6, a 얼마? 그런 다음에 x가 1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눠서
fx를 구해요. 그럼 x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저 약분 하면 돼요 안 돼요? x가 1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약분해도 되잖아.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뭐 남아? x 플러스 6 남겠지. 그런데 이게 뭐래?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래. 그럼 1이 아닐 때 이 그래프는 뭘 찾을 때 쓰는 거야? 극한값을 찾을 때 쓰라는 거야. 얘는 뭘 찾을 때 써라? 극한값. 그럼 1에서의 극한값 분모 0 안 되니까 뭐가 되겠어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플러스 6은 얼마? 7. 이게 뭐가 되면 돼? 함수값. 알겠습니까? 1에서의 함수값이 되면 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a는 5, f1은 7, 답은 12. 자, 여러분, fx가 무한 등비수열이랑 관련된 극한으로 표현된 경우는 내가 공비로 나누라 그랬지? 공비를 어떻게 나눠라?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 절대값이 1보다 큰 경우, 절대값이 1인 경우 이렇게 나누라고 했어 안 했어? 했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0보다 크대요 안 크대요? 요거 살짝 지우고 0 이상 요거 살짝 지우고 요거 살짝 지워 그냥 얘는 지워 이게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조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뭐야 이것도 지워. 0보다 큰 것만 할 거니까 여기는 예쁘게 하려고 지우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이 범위에서는 얘네들을 집중을 하면 얘네가 어디로 가요? 2분의 1 같은 거예요 x가. 그럼 4분의 1의 무한대승 0 0 0 0 얼마? 얘네만 남겠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요 범위면 무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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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대지? 그치? 요 범위면 다 무한대로 가겠지? x가 2 같은 거라고, 2. 2를 넣으면 4의 무한대승, 2의 무한대승. x에다 2를 넣으면. 그럼 누가 이겨? 4의 무한대승이 이기겠지? 그치? x가 1보다 크면 그러면 이거의 개수만 답이야. 나머지 짜죠. 1분의 x 1승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는 x가 1이면 1 넣어 그냥 1 넣으면 마이너스 a분의 1 넣으면 a-1 이렇게 남겠죠. 그런데 얘가 뭐래요? 연속. 연속이래. 그러면 1보다 작을 때에다가 1을 넣은 거 x에다 1 넣을 거 없죠? 그거는 1보다 작을 때니까 1의 자극한 1보다 큰 거에다 1 넣으면 1의 우극한 1일 때 값은 함수값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모두 같아야지 1에서 연속이지? 그래서 1은 자극한, 우극한 둘 다 1이에요. 함수값하고 똑같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얘는 뭐야? 자극한, 우극한이야. 여기다 1 넣은 거야, x에다가. 그리고 이건 뭐야? 함수값. 그럼 마이너스 a는 a 빼기 1, a는 2분의 1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래. 똑같네요, 여러분. 얘를 어떻게 쪼개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절대값 1보다 작을 때. 절대값 1보다 클 때. 절대값이 1일 때. 이렇게 쪼갤 수 있어, 없어?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건 약간 사실은
섬세하게 보실 게 있기는 해요. 지금 공비는 누구야? x제곱이야. 그래서 x제곱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x제곱이 1보다 작을 때가 이거야. x가 이해가 되세요? 똑같기 때문에 그냥 바로 간 거야. 다시 공비가 누구야? x제곱이지. 이거는 x제곱이 1보다 작다를 쓴 거라고. 그걸 x를 푼 거야. x제곱이 1보다 크다를 풀었더니면 이거야. x제곱이 1이다를 풀었더니만 이거 두 개야. x제곱은 마이너스 1은 될 수 없잖아. 그건 안 한 거야. 이해되십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범위는 얘가 어디로 가? 얘만 봐. n승이 있는 것만 보라고. 0으로 가지? 0. 얘 어디로 간다고? 0. 1분의 ax 플러스 b만 남아요. 계속 똑같은 시스템이야. 이 범위면 0으로 버려. 이런 뜻이야. 이 범위면 무한대로 가지? 얘 어디로 가? 무한대. 그럼 나머지 짜죠. x. 이해돼요? 1이면 1로. 2분의 1 플러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면 짝수승이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홀수승이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모든 실수에서 다 연속이면 이미 이 안쪽 범위에서 1차 함수니까 연속이지. 바깥 범위도 1차 함수니까 연속이 아니야. 연속이지.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1하고 1에서만 뭐가 되면 돼? 연속이 되면 돼. 그럼 연속은 뭐야? 마이너스 1에서의 연속성. 마이너스 1에서의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어떻다? 같다. 그런데 분모 0 되는 게 없거든 지금.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이 식이지.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여기에다 마이너스 1는 게 뭐야?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다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는 건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이 세 개가 모두 다 어떻다? 같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요 마이너스 1. 이건 뭐 이것까지 같다라고 하실 것도 없죠? 이것까지 같다라고 할 필요 없어요. 이거 이식만 있으면 되니까. 두 번째는 1에서도 연속이 돼야 되지? 그치? 1에서 연속이 되려면 여기에다가 1 넣은 건 뭐야? 1보다 작다니까 1에서의 자극한. 계속 똑같은 거 하는 거야. 1보다 크니까 여기다 1 넣으면 1에서의 우극한, 1에서의 함수값. 세 개가 모두 다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데 그냥 뭐 a 플러스 b는 1이지 뭐. 1 넣은 거야. 1, 1. 그러니까 이거 정리하면요 이제 다음부터 이런 유의 문제. 자 봐봐, 정리해 줄게. 이 범위 날려 0이야. 남은 거 써. 이 범위 얘네들 개수가 답이야. x 1승. 이거는 1 넣어. 이거는 마이너스 1 넣어. 여기까지 정리되지? 그 다음에 여기에다 마이너스 1 넣은 게 같아야 돼. 여기다 1 넣은 게 같아야 돼. 더 필요하면 뭐 만약에 c까지 있으면 여기 C가 있겠지 뭐. 그럼 얘까지 똑같으면 돼. 1 넣은 거랑 얘랑 같으면 돼. 지금은 얘까지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라고. 이거 풀면요 두 개 더하면 2B는 0, B는 0. B가 0이면 A는 1. 자, 여러분 FX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얘 가만히 보니까 땡땡땡땡 있네. 이게 뭐야? 무한 등비 급수. 그러면 FX는 무한 등비 수열의 합을 쓸 수 있죠. 그렇죠? 무한 등비 수열의 합 공식 1 마이너스 공비가 뭐예요? 1 플러스 10 사인 제곱 x 분의 1이죠? 초항은 10 사인 제곱 x 이렇게 되겠죠? 그럼 위아래 뭘 곱해요? 1 플러스 10 사인 제곱 x를 곱하면 1 플러스 10 사인 제곱 x 되고 마이너스 1 남겠네. 여기다 곱하면 10 사인 제곱 x 1 플러스 10 사인 제곱 x.
자, 어, 여러분 보입니까? 1, 1 없어지지? 그럼 14인 제곱 x 약분 돼요 안 돼요? 약분 돼요 안 돼요? 0이 아닐 때만. 알겠어요? 얘 약분 돼요 안 돼요? 10은 돼요. 0이 아니니까. 얘는 0이 아닐 때만 약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얘는 두 가지로 그래프를 이렇게 쪼갤 수가 있죠. 0이 아닐 때는 1 플러스 약분해서 14인 제곱 x만 남는 거야. 뭐가 0이 아닐 때? 사인 x가 0이 아닐 때. 14인 제곱이 0이 아니라는 건 사인이 0이 아니라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사인이 0이면 얘는 어디서 구해야 되느냐? 원래시. 얘가 0, 0, 0. 1 더하기 0 분의 0, 0. 1 더하기 0 제곱 1 분의 0. 알겠어요? 그럼 0, 0, 0, 0, 0, 0, 0, 0, 얼마? 0이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인 x가 0이 되는 구간 좌표를 구하여라. 이 구간 내에서. 그게 뭐예요? 불 연속이 되는 x값들이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얘는 분명히 다를 테니까. 얘가 0이 아니면 얘들아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자극한 우극한이 같아요? 안 같아요? 절대로 안 같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sin x가 0이 되는 구간에서 무조건 불연속이 되는 거야.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어떠니까? 다르니까. 그럼 sin x가 0이 되는 구간은 0, 파이 이런 식이죠? 2파이가 얼마야? 6.28 이렇게 되겠죠? 파이가 3.14니까? 그럼 2파이는 5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죠. 2파이는 5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그럼 뭐뭐뭐뭐야? x는 불연속이 되는 x 마이너스 파이 0 파이 3개 합은 0. 자, 여러분 보면요. 다음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면 gx의 치역은 fx의 정의역에 포함된다. 이거는 이제 확성함수를 하려고 이 얘기 붙여준 거야. 그냥 의미는 없어요. 벗어나질 않는다 이런 뜻이야. fx 그려지는 거에 있다. 요 값이. 그러면 f랑 g가 연속이면 연속 합성 연속은 연속이다인데 여러분 이게 합성함수는 모른다라고 얘기했었던 건 한 점에서 x는 a에서 f와 g가 연속일 때만 모르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근데 지금 f와 g가 연속이라는 건 무슨 뜻이니? 다 연속이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해가 돼요? 그러면 gx 어떤 거 집어넣어도 f 찾아가도 연속이 돼요? 안 돼요? 다 연속이 되죠. 알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거예요. x는 a에서 이 말이 붙은 거야. fx와 gx가 연속일 때 f 합성 gx는 연속이다. 이건 거짓이라고. 알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얘가 A의 한 점에서만 연속이란 말이야. 지금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그런데 여기 한 점 A를 넣었을 때 GA가 B면 FB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 얘기라고. 그런데 지금은 다 알아. FX가 다 연속이야. FX 자체가 자극한 우극한이 다 같다고. 그러니까 GX가 만약에 3이야. 그럼 3에서의 자극한 우극한 다 같겠지 뭐. FX의 연속이니까. F3은 연속일 거 아니야. 이해가 되십니까? 니은 F와 F 더하기 G가 연속이면 GX도 연속이죠. 이건 어떻게 논리를 펼칠 수 있냐면 치환 극한이랑 똑같아요. 어차피 연속성도 자극한 우극한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F 더하기 GX니까 여기 F 줬잖아. 그러니까 G는 F 넘겨.
이거죠 여러분. 자 문제를 다시 보면요. F 연속이에요. H라고 치환했으니까 H도 연속이에요. F랑 H가 뭐니? 연속. F랑 H가 연속. 그러면 연속 빼기 연속은 연속. 이해되세요? 디귿. F 연속 H야. 그럼 G는 F분의 H. 몰라요. 왜? F분의잖아. 분수 FX가 연속인데 함수값이 0이면 어떡할 거야? F3은 0. 그럼 3에서 연속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GX는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써줘요? F는 연속 HX를 FX 곱하기 GX로 하면 H도 연속. 됐습니까? 그러면 GX는 뭐라고? FX분의 HX. 그러면 연속분의 연속이니까 연속이다라고 주장하려고 봤더니만 얘가 연속인데 얘 함수값이 0이면 어떡할 거냐고! 이 얘기라고. 그럼 연속이 아니잖아. 자 여러분 이 얘기가 뭐예요? 주기가 3이죠. 주기가 얼마? 3. 주기가 얼마? 3. 그런데 주어진 구간은 0부터 어디까지 그리래요? 0부터 3. 그러니까 0부터 3 그리고 계속 이어 붙이는 거죠. 그걸 아셔야 돼요. 0부터 3까지 그린 후 얘를 계속 뭐해? 이어 붙인다고. 그러면 0부터 3까지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0부터 3까지 0부터 1까지는 2x를 그리래요. 그러면 0은 등호 들어갔으니까 7하고 1은 등호 안 들어갔으니까 뚫려요. 2죠. 1르면. 그렇죠? 요 직선 그린 거예요. 얘는 뭐니? 얘는 포물선이죠. 근데 얘가 꼭지점이야. 이해돼요? 그러면 왜 x가 1일 때 꼭지점이잖아. b는 얼마여야 돼? 2여야 돼요. 얘가 만약에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이렇게 그려진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럼 1에서 이미 불연속이 아니야. 불연속인데 무슨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잖아. 말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1에서 뭐가 돼야 돼? 연속이 돼야지. 이해되세요? 그럼 얘는 여기가 꼭지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if 여러분 아닌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만약에. 그러면 1부터 3은 이렇게 그려지겠지. 아닌 거예요. 이거. 그럼 이거를 다시 붙여야 되지. 주기함수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되니? 그럼 여기가 끊어져 안 끊어져? 여기가. 끊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2차 함수가 어떻게 메꿔줘야 되는 거야? 맞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줘야 돼. 여긴 직선, 여기는 위로 볼록. 여기가 메꿔줘야 돼. 그래야지 이걸 다시 시작하고 이었을 때 이런 모양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돼, 안 돼? 되겠지. 이해돼요? 그러면 요 녀석은요, 여러분. 자, 아까 안 써놨네. 여기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니까? 1,2. 그러니까 1일 때 B는 얼마? 2 바로 나오고요. B는 그 다음에 3 넣었을 때 얼마 돼야 돼? 0 3,0을 지나줘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이 그래프가 다시 왔을 때 이어진다고. 그래서 X에다가 3 넣는 거 뭐니? 4A 플러스 B 이게 얼마 돼야 돼? 0 A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를 구하래. 여기는 4겠죠? 6이겠죠? 5는 여기쯤 있겠지? 중요한 거는 이 녀석의 함수값은 누구랑 똑같다? 2의 함수값과 어떻다? 똑같다.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얼마 넣으면 돼요? 2. 조심하셔야 돼요. 5 넣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다 2 넣으면 2 빼기 1, 1. A 더하기 B예요. 답은 2분의 3.
보세요. 어렵지 않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우스 집어쳐. 가우스 있으면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리니까 저 마이너스 들어가 어디로? 2로. 2로 들어가도 돼 안 돼? 되잖아. 그러면 얘는 곱하니까 x제곱 이렇게 되겠지? 아니면 2 로그 2분의 1 x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얘는 무슨 함? 증가야 감소야? 감소야 감소.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여기 얼마? 1 넣으면 0. 얘가 y는 2 로그 2분의 1의 x를 그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에 뭘 씌운 거야? 가우스, 전체 가우스. 그럼 여기에 전체 가우스를 하는데 0부터 1 사이만 보래. 네, 그래서 0하고 1 사이를 길게 그린 거야. 그럼 여러분, 이거를 전체 가우스는 y가 어차피 얘들아 요게 y랑 같은 거잖아. y가 정수가 되는 거거든. y를 정수 되도록 이렇게 잘라줘요. y가 뭐가 되도록 잘라줘? 정수 1, 2, 3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래프를 여기 만나는 점은 7하고 내리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려져요. 뚫리죠. 1은 안 보니까. 그러면 얘가 여러분 얘가 불연속이 되는 점들은 이런 거겠죠? 그럼 이런 거라는 건 가만히 보니까 얘가 1 되고 얘가 2 되고 얘가 3 되는 요런 x값들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잘 설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1, 2, 3, 4, 5, 6 정수되는 점들에서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불연속. 그러면 얘가 n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2 나누고 로그 일반항을 구하는 거야. 2 나누면 2분의 n. 됐습니까? 그럼 x는 뭐가 돼? 2분의 1에 2분의 n승. 2분의 1 들어갈까? 루트 2분의 1분의 n승. 어? 이거 뭐야? 무슨 수열? 등비수열.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항이 뭐라는 거야? 루트 2분의 1의 1승. 여기는 루트 2분의 1의 2승. 여기는 루트 2분의 1의 3승. 그거를 몇 개 있겠니? 무한계, 무한등비, 급수. 우와 재밌지. 그래서 얘는 모든 x값들 합을 s라고 할게요. 1 빼기 루트 2분의 1분의 초항 루트 2분의 1 위아래 루트 2 곱하면 루트 2 빼기 1분의 1 유리하면 분모 1 되고 루트 2 플러스 1이 답입니다. 자 여러분 합성함수 연속성 조사하는 문제입니다. 얘가 f일 때 각각의 경우에 모두 연속이 되는 걸 골라라 이런 문제인데 얘가 이 구간에서는 다 연속이 아니야. 연속이고 요 구간도 다 연속이 아니야? 연속이거든. 연속인 걸 넣으면 gx들이 다 연속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연속이 될 거라고.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2를 넣었다고 치자 얘들아. 마이너스 2에서의 자극한 뭐 있겠지.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에서의 우극한 마이너스 2지. 함수값도 마이너스 2지. 그러면 gx를 마이너스 2를 찾아가면 된다고. 그러면 찾아가면 마이너스 2에서의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 다 일치해야 하네. 일치하겠지. 그래서 얘는 누구에서만 연속성을 조사하면 끝난다 이 얘기야? 1. 알겠습니까? 기억, 니은, 디귿 다 1에서만 연속성을 조사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기억을 보여줄 테니까 니은 디귿은 니들이 해봐 안 해봐? 해봐. x가 1에서의 연속성은 일단 함수값부터 g f 1
그럼 F1은 얼마예요? 0이죠, 0. 점 칠해진 걸 읽어야 돼요. 그럼 G0은 기억에서는 0이야. 기억에서는 0이잖아. 여기 F1은 0. 여기 점 칠해진 거 이해되십니까? 0 된 이유가 여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면 여기에다 0 넣으면 여기에다 0 넣어서 0 된 거야. 그럼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1 되고 여기서는 0 되겠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에서의 뭘 찾아 이제? 좌극한. 그러면 얘는 1 마이너스. 알겠지? 자, 1 마이너스 0 이거를 내가 합성함수 극한 찾을 때 gfx가 있으면 내가 요렇게 쓰라 그랬어 얘들아. 리미트 x가 gx 이렇게 포맷을 써 일단. 이해되니? 그런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fx가 x가 된 거잖아. 그럼 요 x는 fx, fx의 함수값이라고. 그러면 1에서의 좌극한의 함수값이 어디로 가? 어디로 가? 1로 가지, 1. 그래서 1을 쓰는 거야. 그런데 얘가 아래서와 위에서와 옆에서와 아래서 오면은 뭐라고? 좌극한. 그럼 이제 GX 그래프 보고 1에서의 뭘 찾으면 돼요? 좌극한. 얼마? 1. 그러면 우극한 조사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이미 함수값하고 좌극한하고 이미 달라? 안 달라? 다르잖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기억은 연속이 아닙니다. 니은은 여러분이, 디귿도 여러분이. 시작. 자, 여러분. 불연속이 되는 건 분모가 뭐가 되는 거? 0. 얘가 0 되는 거. 0. 그 다음에 x 빼기 x분의 1이 뭐가 되는 거? 0. x제곱 빼기 1은 0. x 곱한 거예요. x는 뭐야? 뿔마 1. 오케이? 그래서 토탈 몇 개? 3개. x0. 자, 여러분. 얘는요. 분석하는 거예요. 얘를 보시면요. 1이면 분모가 뭐가 돼? 0이 되니까 분자도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1이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F1은 얼마? 0 찾을 수 있고요. 그러면 FX는 X 빼기 1을 인수로 갖고 또 다른 다항식이 더 있을 거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해돼요? 그러면 이 식을 그대로 저기다 집어넣으면요. X 빼기 1, X 플러스 1, FX 대신에 쟤를 넣는 거야. X 빼기 1, GX. 이게 3된 거지.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요거 이렇게 약분하고 이제 1 넣으면 뭐가 되니? 2분의 G1. 이게 얼마야? 3. 그래서 G1이라는 식은 얼마? 6. GX는 X 빼기 1을 FX에서 fx에서 x 빼기 1을 나누고 남은 식이야. 일종의 뭐니? 몫이지, 몫.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몫. 그런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fx를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눌 때 뭔진 몰라도 몫이 있고 나머지를 구하래요. 그럼 나머지는 나누는 게 몇 차식이니까? 2차식이니까 1차식 이하. 몇 차식 이하? 1차식 이하로 세팅해요. 저 파란색이 뭐야? Rx.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 어떻게 구했었어? 고등학교 1학년 때. X에다 일단 뭘 넣어요? 1을 넣죠. 그러면 F1. 1 넣으면 빵. 1 넣으면 A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죠? 근데 F1이 얼마였어? 0. 그 다음에 fx가 x 빼기 1 gx였던 거 기억나요? 안 나요? 나죠. 나머지는 그대로 써요. x 빼기 1의 제곱 qx ax b 대신엔 넘긴 거 마이너스 a를 써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요만큼 A로 묶을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여기도 X 빼기 1이 나와 안 나와? 양변을 X 빼기 1로 나눠요. 그러면 GX X 빼기 1 하나 남고 QX A 되겠죠. 그리고 또 뭐예요? X에다 1 넣어요. 그러면 G 1 여기에다가 1 넣으면 빵 뭐 나와? A. 근데 G 1이 얼마였어? 그러면 A가 6이면 B는 마이너스 6. 고로 RX는 뭐가 되는 거예요? 6X 마이너스 6. R3은 18 빼기 6, 12. 이해되십니까? 자, 보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계수가 1, 3차 함수래요. 그쵸? 그런데 원점을 지난데 F0은 0. 그러면 얘는 마지막 상수항이 뭐다? 0. 그러면 fx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x3제곱 ax제곱 플러스 bx. 0 넣으면 0 돼야 되니까.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2번 마이너스 1을 넣어요.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요, 여러분, 극한이 아니에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여러분. F0 나와야 안 나와? 그러면 걔는 분모 0 돼요, 안 돼요? 0 되죠? 그 얘기는 분자도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래서 F-1이 얼마다? 3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1 넣으면, 1 넣으면 여기 F0 돼야 안 돼요? F0 되죠? 그쵸? F0이면 0 되니까 여기도 1 넣으면 뭐가 돼야 돼? 0 돼야 되죠? 그러니까 뭐야? F1은 3이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 넣어가지고 연립방정식 세워서 AB 찾으면 돼요 안 돼요? 되죠? 마이너스 1 A 빼기 B는 3. 1 넣으면 1 A 플러스 B는 3. 왜 이렇게 웃고 그래? 그러면 얘는 2A는 6. A 얼마? 3. B 얼마? 마이너스 1. 그래서 fx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x3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x.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f 뭘 구하면 돼? 이제 2. 8, 12, 빼기 2, 18. 자, 여러분, 이 문제는 공비가 N이 지금 두 군데 있어요. 여기도 있고, 그쵸? 그러면 이 공비 절대값 X와 이 공비 2의 대소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있을 때는 그냥 공비가 1,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1일 때 이렇게 나누는 거지만 지금 N이 몇 개가 있는 거니? 두 개가 있는 거거든. 이해가 돼요? 그럼 얘는 누구랑 비교해야 돼? 2랑 대소 비교를 해야 돼. 그래서 fx는 절대값이 2보다 작을 때 즉 마이너스 2, x, 2 절대값이 2보다 클 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은 절대값이 2일 때는 두 개.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러분 요 녀석이 얘보다 작아. 그러면 얘가 짜져. 그치? 얘가 짜진다고. 그럼 2의 n승의 개수가 최고 공비의 개수가 뭐야? 답 얼마? 이해되세요? 그 원리는 뭐냐면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이건 우리가 풀었던 등비 수열의 극한하고는 좀 다른 거라서 리미트 놔두고요. 첫 번째 경우는 2의 n승으로 나눈 거야.
그러면 2분의 절대값 x의 전체 n승 플러스 1 2분의 절대값 x의 전체 n승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런데 얘가 얘보다 어때? 작아. 알겠지? 그럼 이거 전체는 1보다 작아 안 작아? 분모가 더 크니까 이거 전체는 1보다 작은 숫자죠. 요 범위 내에서 말이야. 이거를 부연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0으로 가겠지? 그래서 얘네만 남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요번에는 요 범위면 절대값 x 공비가 2보다 커요 안 커요? 크죠? 그럼 얘네가 짜지는 거야. 그럼 얘네들의 개수가 답이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럼 얘네들의 개수 얼마야? 1. 이것도 부연 설명을 하면 얘가 이제 첫 번째 부연 설명이면 두 번째 x 절대값이 더 크다라는 거는 얘들아 분자 분모를 x 절대값으로 나눈 거야. 1. x 절대값의 n승으로 나눈 거야.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지금 분모가 더 커 안 커? 얘보다 분자보다 커요. 그럼 얘 1보다 작은 숫자야 아니야? 1보다 작은 숫자지? 그럼 얘 0으로 간다고. 이해되세요? 무슨 뜻인지? 그래서 요것만 최고 공비의 개수가 답이라.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별거 아니야. 그러면 2면 똑같지? 똑같지? 0. 분자가 0이야. 그치? 마이너스 2면 0. 분자가 0이야. 분모는 0 안 돼요. 그쵸? 분모는 2의 n 플러스 1승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찾으면 4번이 되겠네요. 안쪽 범위는 마이너스 1 그리고 바깥 범위는 1 그리고 그치? 2하고 마이너스 1일 땐 0 찍고. 11번 루트 y는 루트 x 위에 a점에 대하여 oa의 중점을 지나고 om의 수직인 직선의 x절편을 ft 얘를 뭐라고 하죠? gt. 그런데 t를 줬어요 안 줬어요? 뭐야 이거 t 안 줬네. 그러면 a점을 t, 루트치 세팅을 하자. 그래서 t에 관해서 표현을 하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om이 아니라 AO의 중점이 누구야? M 좌표지. 2분의 1t, 2분의 1 루트 t.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만 하면 돼. 그래서 x절편, y절편 구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 직선은 이 직선하고 수직이니까 기울기의 곱이 얼마?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라는 거는 x증가량 t분의 루트 t. 루트 t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루트 t. 이해되십니까? 다시? t분의, 요게 뭐라고? t분의 루트 t. t분의 루트 t가 뭐야? 루트 t분의 1이라고. 이해되세요? 루트 t분의 1이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건 마이너스 루트 t. 걔가 얘를 지나. 그래서 y는 마이너스 루트 t 기울기 x. 근데 얘가 2분의 1t를 넣었을 때 2분의 1 루트 t가 나와야 돼. 암산 안 되죠? 자, b라고 놓고 y에다 2분의 1 루트 t를 넣고 x에다가 2분의 1 t를 넣어요. 2분의 1 t를 넣으면 t 루트 t 플러스 b. 그럼 얘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루트 t x, 제 넘어간 거 다 쓰면 플러스 2분의 1 루트 t 플러스 2분의 1 t 루트 t. 이게 b라고.
됐습니까? 근데 x 절편을 ft라고 했으니까 ft는 뭐가 되겠어요? y가 0일 때 x값. y가 0이면 여러분 x 절편 구하는 과정이에요. y가 0이면 루트 t로 다 나눌 수 있을 거 아니야. 0은 마이너스 x 2분의 1 2분의 1t 루트 t로 나눈 거예요. 그럼 x만 넘어가면 x가 구해져요? 안 구해져요? 구해져요. 됐습니까? 이게 ft 아일랜드. 자 그럼 y절편은 뭐예요? 그냥 제지 뭐 뒤에 있는 거. 저 2분의 1 루트 t로 묶어볼까요? 1 플러스 t.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ft랑 ft도 2분의 1로 묶어볼까요? 1 플러스 t 돼요? 안 돼요? 되죠? 자 이제 분모 이거 두 개 뭐해? 더해 더하면 2분의 1 플러스 t로 묶어내면 얘는 1 남고 얘는 루트 t 남죠? 2분의 1 t 플러스 1이라 쓸게요. 묶어내면 1 남고 루트 t 남고 두 개를 빼면 2분의 1 t 플러스 1로 묶어내면 ft에서 1 남고 뒤에 뭐 남아? 마이너스 루트 t 남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얘가 약분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면 루트 t 최고차가 2분의 1차 최고차 계수가 답? 마이너스 1. 최고차 계수 1분의 마이너스 1 요거 쓴 거예요. 14번 얘는요 여러분 착각한 게 있는데 우리가 구간 x부터 x 플러스 1 x부터 x 플러스 1에서 걸린 시간을 fx라고 하자. 얘는 뭐야? 걸린 시간. 그러면 여기에다 0 넣으면 x에다 0 넣으면 0부터 1까지 걸린 시간 얼마? 2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F0이 2다. F1이 2와 60분의 30. 그러니까 2 더하기 60분의 30, 2분의 1, 2분의 5고 F2는 2km부터 3km 걸린 시간 3과 6분의 2, 3분의 10. F3은 4와 6, 3분의 2, 3분의 14.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게 걸린 시간의 함수인데 여러분 이거를 개념을 이렇게 잡아야 돼요. 얘가 달리고 있는 거지, 이 구간을. 그럼 걸린 시간 2분이라는 건 시간은 흘러요, 안 흘러요? 흘러요. 어떻게 흘러?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눠놓으니까 끊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연속적으로 흘러요. 그러니까 0이면 2를 찍고요. 그 다음엔 1이면 2분의 5를 찍고요. 여기에서 걸린 시간이라는 거는 연속적으로 흐르고 있다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여기 2분의 5고 2면 얼마야? 3분의 10이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흐르고 있죠. 계속 시간은 흐르고 있는 거야. 얘 걸린 시간이라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만약에 이 마라토너가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500m 정도 달렸을 때 걸린 시간이라는 거는 이 구간 내에서 전체 2분이 걸렸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동안에 500m 지점까지 움직인 시간이 있을 거야 분명히. 그러니까 얘가 연속적으로 계속 변하고 있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x에다가 500m를 넣었다고 쳐봐. 그러면 500m부터 그러니까 0.5를 넣은 거야. 0.5부터 1.5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가 있을 거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 시간을 점으로 찍어서 함수로 표현을 한 거야. 그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는 거라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C 지점에서부터 1km 달리는데 그럼 여기다 뭘 넣은 거니? C 넣으면 C부터 C 플러스 1km 달린 게 되겠지? 그럼 우리가 세팅한 걸로 하면 FC가 되는 거거든. FC가 뭐가 되는 거? 3이 되는 게 여기 4이죠. 얘는 3보다 작고 얘는 3보다 크니까. 그래서 여기 4이가 3분이 될 거라고. 그럼 C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라고. 어디와 어디 사이? 1과 2 사이. 5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얘인데 얘, K는 1부터 어디까지? 이거 뭐야? K가 지수 자리에 있네? 무한 등비 급수예요. 그래서 fx는 1 빼기 r 분의 초항, 이게 무한 등비 급수의 합이죠. 그럼 r이 뭐야? r k의 밑수 1 플러스 x 4제곱 분의 1이죠. 초항은 뭐예요? x의 m승이에요. 그러면 위아래 뭘 곱해? 1 플러스 x의 4승을 곱하겠지. 1 플러스 x의 4승을 곱하겠지. 그렇지? 지은아? 자, 그러면 요거 이렇게 전개하면 1 플러스 x의 4승, 얘는 빼기 1. 그러니까 x4승 남아요. 얘는 xm승 1 플러스 x의 4승이라고. 그럼 이거 약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0이 아닐 때만 뭐 할 수 있는 거야? 약분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0일 때는 얼마냐? 0일 때는 여기 원래 식에다 뭘 넣어라? 0 넣어라 그랬지? 그러면 1 플러스 0 분의 0이니까 얼마야? 0이야, 0. 이해가 돼요? 그럼 0을 무수히 많이 더해도 뭐야? 0이라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두 가지로, 0이 아닐 땐 이식이지만 0일 때는 0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너희도 생각을 해봐라. 만약에 M이 만약에 4야. M이 4야. 그러면 이거 약분돼가지고 분모 0 되는 거 없어졌으니까 0에서의 극한값은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얼마 되겠어? 1 되겠지? 1이면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아 달라? 달라요. 연속이? 아니에요. 이해돼요? 그럼 M이 3이야. M이 얼마야? 만약에 3이야. 그럼 3개 약분되고 여기 분모 하나 남지? 그럼 얘는 0에서의 극한값 자체가 없어요. 무한대야. 분모가 0 되니까. 그러면 아하, 극한값이 있으려면 얘가 0 되는 게 모두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고도 x에다 0 넣었을 때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함수값.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최소 m은 얘를 다 약분시키고 하나 이상 더 남아야 되겠지. 얼마? 5 이상이에요. 최소값은 5.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5야 그럼 4개 약분되고 하나 남아 안 남아? 남지. 그러면 0 집어넣으면 0이잖아. 그러면 함수값하고 극한값하고 어때? 같죠. 흐름 아시겠습니까? 그럼 연속이라고.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 가봅시다. F 합성 FE. FE 먼저 찾아. FE 얼마야? FE 얼마야? 그럼 여기가 3이지? 그러면 F3은? 뭐 있겠지. F3 있어 없어? 여기가 3일 거 아니야. 뭔지 몰라도 있겠지. 지금 함수값이 없는 X좌표는 있어요? 없어요? 함수값이 없는 X좌표 없어요. 뭐 기억은 뭐 문제될 게 없지.
함수값이 없는 x 좌표 자체가 없다고. 자, 근데 니은 얘 극한값을 존재하는지를 보래. 합성함수의 극한값은 내가 어떻게 조사하라 그랬어? 합성함수 가우스 절대값 전부 다 자극한 우극한 나눠서. 그래서 합성함수 얘는 니은 자극한 우극한을 나눠야 돼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의 자극한부터 조사하자. 이제는 좀 합성함수 극한값 구하는 거 익숙해졌어요, 여러분? 내가 이거를 포맷으로 쓰라 그랬지. 그러면 이 fx 전체를 뭐라고 본 거야? x. 알겠어? 그럼 요 x는 fx야. fx가 어디로 가는지 보자. 2의 자극한에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1로 가고 있죠? 그래서 1 쓰시고요. 근데 위에서와 옆에서와 아래서와 그러면 뭘 달아줘? 그러면 F1에서의 자극한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2분의 1이겠네? 자, 1에서의 자극한 2분의 1이지 뭐. 기울기가 2분의 1x지? 1 넣으면 2분의 1. 자, 그 다음에 우극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우극한. 이걸 포맷으로 써놓고 그러면 이제 2에서의 우극한 보면 어디로 가? 3으로 가는데 어디서 와? 그래서 3으로 가는데 위에서 오니까 우극한 남겨주는 거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같은 게 아니에요. 그림에 따라 틀려. 그럼 3에서의 우극한은 확실히 뭐니? 2분의 1은 아니죠. 이해되십니까? 얼만지 몰라. 그치? 2분의 1이 아닌 것뿐이야. 그러면 y는 디귿 y는 f합성 f 2에서 연속입니까? 극한값이 없어서 연속이 아니야. 연속은 뭐야? 함수값 존재, 극한값 존재 두 개가 어떨 때? 같을 때. 자, 여러분 1 넣으면 뭐예요? 무한대. 근데 1 넣었을 때 요 녀석의 극한값은 얼마? 마이너스 3. 그러면 2 fx 빼기 gx를 h로 치환.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hx는 얼마? 마이너스 3 된 거지?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는 F 수렴은 안 했지만 정보를 줬어. 양의 무한대로 발사. 그리고 H가 얼마? 마이너스 3. 그럼 G는 알아 몰라? G는 모르죠. 그럼 G를 뭐 해야 돼? 바꿔치기 해야지. 아는 것들로. 그럼 GX는 EFX 빼기 HX. 가능합니까? 그러면 주어진 식 구하라는 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로그 2 저거 나누죠? gx분의 fx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gx 대신에 뭘 넣어? e fx 빼기 hx를 넣어야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근데 리미트 x가 1로 가면 얘는 어디로 가? 양의 무한대. 얘는 마이너스 3. 그럼 무한대의 개수가 답. 얘는 짜죠. 상수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럼 얘 얼마? 2분의 1. 이거를 논리를 펼치면 분자분모를 뭘로 나눠요? 로그 2 가만히 놔두고 fx로 나눠요. 알겠습니까? 분자분모를 뭘로 나눠요? fx로 나눠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얘가 무한대로 가고 얘 마이너스 3으로 하니까 무한대분의 상수 얘 얼마야? 0이라고. 이해되세요? 그러면 2분의 1 남아 안 남아? 로그 2의 2분의 1 얼마?
자, 19번은요, 여러분, 전체 가우스죠? 전체 가우스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아시면 돼요. 전체 가우스는 어떻게 그리라 그랬냐면 가우스가 없는 걸 먼저 그려. 그러면 y는 x제곱을 0부터 2 사이에서 그리죠. 2일 때 4. 뚫리죠, 여기는. 안 봐, 여기는 안 봐.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y가 정수가 되는 구간을 이렇게 나누라 그랬어. 1, 2, 3 이렇게 나누라고. 그러면 얘가 1 되는 녀석, 2 되는 녀석은 일단 점을 찍고 보라고. 점을 일단 뭐 하라고? 찍고 보라고.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냐면 검은색 원래 그려진 그래프를 아래로 내리라고. 지우고 내리고. 이해돼요? 요걸 지우고 내리고. 이 파란색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지우고 내리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지우고 내리고. 이해되십니까? 이게 가우스 그래프야. 그러면 여기 x좌표는 뭐가 되느냐? 1 되려면 1이야. 2 되려면 루트 2. 3 되려면 루트 3. 그래서 불연속점인 개수는 몇 개? 3개. 여러분, 전체 가우스 그래프에서 잘 나오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y는 sin x. 여기 등호 없다고 생각할게요. y는 sin x 그래프의 전체 가우스야. 이거 잘 나와요. 전체 가우스 그래프 중에서 잘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야. 그러면 얘는 sin x 그래프를 0부터 2파이까지 그려요. 뚫리고 뚫리고. 0하고 2파이 등호 없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y값이 정수가 되는 거를 이렇게 점점점점점 찍어. 점점점점점 찍어. 정수가 되는 거. 여기 1이거든. 점점점점 찍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거든. 알겠습니까? 그러면 만나는 점은 점을 칠해. 만나는 점은 점을 칠해. 그리고 그 사이에 그려진 거는 아래로 내리라고. 그러니까 얘는 이게 지워지고 이렇게 그려지고 땡땡땡땡땡 여기 뚫리고. 그러면 그 다음 것도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여기가 지워지고. 이해되십니까? 그럼 그 다음 것도 내리면 땡땡땡땡땡 이렇게 그려지고. 얘는 연달아 그려지겠네, 이렇게. 땡땡땡땡땡. 그래서 여기를 지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불연속인 점을 찾아라. 2분의 파이, 파이. 끝이에요. 2분의 3파이는 연속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이게 전체 sin x의 전체 가우스 그래프야. 자, 여러분 그냥 이렇게 풀겠습니다. x제곱을 넘겨. 그러면 y는 x 플러스 a, x 빼기 b의 제곱, y는 x제곱. 이렇게 3참수와 2참수 두 개로 쪼갤 수가 있겠죠? 얘를 넘긴 거야. 됐니? 그럼 얘하고 얘 두 개를 그렸을 때 교점의 개수가 뭐니? 실근의 개수.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지? 이해돼? 근데 얘 그래프 어떻게 그리느냐? A, B가 양수야. 얘 0으로 만드는 값 얼마? 마이너스 A. 얘 0으로 만드는 값 얼마? B. 근데 얘는 제곱. X절편인데 접해. 접한다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3차함수 그래프를 그리면요.
마이너스 a x 절편이고 b 접해. 그래서 3차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요, 여러분. 여기서 접한다고. 여기가 꼭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얘가 극대 아닙니다, 여러분. 꼭 y 절편이 극대 아니야. 그런데 y는 x 제곱 있지? 그치? y는 x 제곱 있으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근데 여기서 니들이 알아야 되는 게 x 제곱이 빨리 올라가, 3차가 빨리 올라가. 3차가 무조건 빨리 올라가. 그래서 이게 더 그려야 되네. 이렇게 또 맞나 안 맞나? 맞나요. 그럼 얘는 근이 몇 개 있는 거야? 3개. 그런데 음근 몇 개? 1개. 양근 몇 개? 2개. 답은 4번. 자, 여러분, 이 방법이 나는 죽어도 싫다 하는 학생이 나왔네요. 중간값 정리라고요. 우변이 0인 꼴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0 되는 값을 대강 알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마이너스 a가 있거든. 마이너스 a를 넣어보면 빵! 마이너스 a 넣으면 a 마이너스 a 제곱이 돼. 근데 a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a 제곱은 뭐니? 음수. 이해돼?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넣어보냐면 0을 넣어봐. 그럼 요번엔 얘가 0 되는 거잖아. 0을 넣어보니까 얘가 0이 돼요. 그럼 0, 0 넣으면 a, b 제곱 되죠? 그쵸? 얘는 뭐야? 양수. 그 다음에 이제 뭘 넣어봐? b를 넣어봐. 오케이? b를 넣어보면 0, 마이너스 b 제곱, 뭐야? 음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누굴 넣어봐? 누굴 넣어봐? 모르겠어, 나도. B보다 큰 걸 넣어봐요. 누굴 넣어봐? B보다 큰 걸 넣어봐요. B보다 큰 걸 늘 차례잖아, 이제. 그래서 F, B 플러스 1이든 2B든 뭐 아무거나 넣어봐, 2B. 2B를 넣으면 A 더하기 2B, B 제곱 빼기 4B 제곱이지? 양수야, 음수야? 이거 양수라고. 양수예요. 막 이렇게 설명하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사이에 근 있어요, 없어요? 부호가 바뀌었잖아, 음수, 양수. 있어, 근데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니까 음금 하나. 여기 사이에 근 있어, 없어? 있어요. 여기 사이에 근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얘네가 다 양수거든. 양수 사이에 근 하나. 양수 사이에 근 하나. 그래서 양근 몇 개? 두 개. 음근 하나. 보세요. 서로 다른 두 함수 fx와 gx를 a를 기준으로 나눠서 그리겠다, 이런 뜻이야. a를 기준으로 뭐해서 그리겠다? 나눠서 택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그럼 예를 들어서 요 녀석 있죠, 요 녀석. F가 위에 거, G가 요거 아래 거, 이거라고 하면요, 이런 얘기예요. F가 이렇게 있어. Y는 X제곱. 그 다음에 G가 이렇게 있어. Y는 X 플러스 1. 이거를 어떤 한 점 A를 기준으로 나눠서 택하겠다라는 거거든, 얘들아. 이해가 되니? 어,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이렇게 합쳤을 때 있지? 어. 좀 놀랬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만약에 그 A를 이렇게 나누겠다라고 하면 A보다 작은 쪽은 2차 함수를 택하고 A보다 큰 쪽은 1차 함수를 택해라, 이런 뜻이라고. 그럼 이게 연속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이게 연속이 되려면 그 A를 어떤 점으로 택하면 되겠어, 얘들아? 이해됐어?
아이 똑똑하네. 교점으로 택하면 되는 거야. A를 여기라고 해보자. 그러면 A보다 작은 쪽은 2차함수를 택하고 A보다 큰 쪽은 1차함수를 택하는 거야. 그럼 얘는 연속이 돼, 안 돼? 연속이 되잖아. 그런데 이런 A가 그러면 아하, 교점의 개수? 그럼 뭐야? 실근의 개수.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때 실근의 개수예요. 저 교점은 뭐냐 그러면 이거거든, 기억. 그럼 얘가 실근이 두 개 있느냐? 두 개 있지 뭐. X는 2분의 1 뿔마 루트 5 이렇게 두 개 있잖아. 여기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고 여기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요 A를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로 택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라고. 이 A를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로 택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두 개 있다. A의 개수.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뭐 이거 참 나 웃긴 거지 니은. 그러니까 이제 문제 파악하니까 니은 별거 아니지? 이거 바꾼다고 실근이 달라져요? 야 F랑 G랑 같다를 G랑 F랑 같다로 바꾼다고 해서 실근의 개수가 달라지냐고. 그러니까 이게 니은이 웃긴 거야. 알겠어요? 이해만 하면 그러니까 문제는 겁내 쉬워지는 거라고. 그럼 디귿은 어떻게 그렇게 금방 알아요? 3차잖아. 몇 차? 3차잖아. 3차에다가 합성해봐야 근의 개수는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져. 여러분 A세제곱과 B세제곱이 같은 근의 개수는 실근은 A랑 B랑 같다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H를 X세제곱이라고 했지? 그걸 F 합성 H야. H 합성 F야. 그치? 그러면 H 자리에다 F를 넣는 거니까 F 세제곱이랑 G 세제곱이 같은 실근의 개수는 누구의 실근의 개수와 같아? F와 G가 같은 실근의 개수랑 어때? 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럼 얘 실근의 개수가 얘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디귿은 당연히 뭐야? 참이지. 근데 이 문제가 만약에 디귿에 여기 3승이 아니라 5승, 7승, 9승, 홀수승이면 다 참이야. 근데 만약에 짝수승이면 얘는 거짓이에요. 얘가 더 많아. 짝수면 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F제곱이랑 G제곱이랑 같으면 F랑 G랑 같을 수도 있고 F랑 마이너스 G랑도 같을 수가 있는 거야, 실근이. 흐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짝수면 거짓, 홀수면 참. 정리되십니까? 디귿도 참이에요.